안녕하세요. 여기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들에서 입고 나왔던 잠깐만요. 이 스웨터를 어떻게 뜬 건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고 댓글에서도 몇 분 여쭤봐 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 스웨터는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진 하나를 보고 너무 갖고 싶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. 도안 같은 건 따로 없고 굉장히 베이직한 무늬예요. 아랍무늬 패턴집 책을 참고해서 저만의 디자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실 가지고 할 건데요. 아이템하고 데이터가 동시에 떠. 그럼 아이템이 먼저 되는 거잖아. 두 개 다 조금씩은 돼. 어떤 느낌이냐면 넣어 아빠 차에. 우리 돈을 쓰고 있는 거지. 그 상태로 그냥 무행하면서 기름 계속 쓰는 거야 그냥. 그럼 너는 집에 와서는 데이터 꺼? 응.
으로 돌아갔습니다.
너무 빠진 거 아니야? 아, 진짜 그만 좀 해라. 하지마. 나랑 수다 떨 사람. 어? 진짜 조심해라 하는 때가 숨 쉬기 너스로 힘들다. 왜? 여기가 겨드랑이 밑으로 몇 개를 떠야 되냐면 여기가 딱 겨드랑이고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렇게 네 번을 꼬아야 돼요. 똥구리 하나, 똥구리 둘, 똥구리 셋 하고 여기 조금, 조금 딱 이 정도 됐을 때 몸통을 여기를 슉 이렇게 줄일 거고 여기도 이제 슉 이렇게 줄일 거예요. 몸통이 이렇게 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슉 이렇게 모이게 슉
드디어 이 니트 베스트를 완성했어요. 되게 넉넉하게 나왔거든요. 계산을 좀 잘못해서 밑으로 가면 제 몸이 여기에 있는데 이만큼 널널한 스타일이란 말이죠. 나중에 한번 더 뜨게 된다면 이 한 단을 좀 덜 뜨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식으로 하면 좀 잘 맞을 것 같고, 이 목은 안에 셔츠를 입고 원래 입으려고 만든 도안이라 목은 좀 넓게 폈어요. 그래서 셔츠를 바꿔 입으면, 바꿔 입고 올게요. 짜잔! 셔츠로 바꿔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. 여기 장구에 입으려나? 모르겠어요. 이게 좀 되게 애매한 스타일이라 만약에 이렇게 옷을 샀는데 이 정도 사이즈로면 저는 환불할 것 같거든요. 잘 안 입을 것 같아. 근데 제 손으로 직접 도안도 만들고 해봤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것 같고, 그리고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좀 가려서, 저는 항상 이러고 다니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뭔가 학교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어깨가 되게 넓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. 어깨 넓어서 숨길 수가 없네요. 너무 넓게 나오는데? 좀 뭐야? 어깨 이상해. 좀 각도를 바꿔볼까요? 이렇게 각도로 말하는 게 나으려나? 좀 애매하죠? 이 옷의 느낌이. 너무 사이즈를 크게 해서 뜨다 보니까 다른 사람 옷을 훔쳐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, 그리고 스팀도 진짜 많이 주고 세탁도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세탁 다 했어요. 찬물에도 씻었다가 진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가도 씻었다가 별짓을 다 했는데도 커다란 폭과 알 수 없는 넓이의 어깨,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실을 좀 더 얇은 걸 사거나 아니면은 치수를 이 정도로 어깨가 끝나게 좀 더 좁게, 얘도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좁아지겠죠.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괜찮단 말이야. 치수 기준을 다시 해서 그때쯤 새로 떠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실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. 이거 한 번 더 뜰 수 있을 정도로 남았거든요. 그래서 얘를 좀 푸시로 해서 이 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다시 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무늬가 되게 되게 흔한 무늬잖아요. 이거 레이블리? 라벌리에 쳐봐도 이 무늬로 된 옷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. 폴로처럼 꼬인 거랑 여기 평단 이렇게 섞인 거. 실제로 무신사나 이런 데 보면 폴로 브랜드가 아닌데도 이런 무늬의 옷을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. 뭐 어디를 보고 뺏기거나 이런 도안은 절대 아니고 진짜 그냥 폴로 모양의 니트 셔츠 갖고 싶은데 이렇게 안쪽으로, 영상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? 안쪽으로 이렇게 쏙 휘어지는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너무 폭이 크다 보니까 그냥 뭘 만든지도 잘 모르겠는 요상한 옷이 되어버렸습니다. 매사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.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망한 옷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? 이거 망했다고 하긴 좀 웃기고, 계속 보면 좀 정이 붙는데 실제로 보면 또 이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. 나는 저 옷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분은 댓글로 그래도 셔츠랑 입은 거 보니까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보면서 뭐야 예뻐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하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겠죠? 폴로 모양의 니트 베스트를 만들어 보았고요. 예쁜 것 같으면서도 안 예쁜 것 같단 말이니. 오늘 썸네일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? 짜잔. 아 이거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. 여기로 이렇게 내려볼까요? 여기 좀 괜찮은 것 같네. 그래서 이거 무늬 사치를 좀 가져가 볼게. 아 뭐야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지? 이렇게